양반 같아요. 신구형은 양반 같아요. 오랜 시간 함께해온 동료 신구와 백일섭. 그렇다면 절친 백일섭이 뽑은 신구 최고의 작품은? 몰라요. 내 것도 기억 못하는데 남 것도 기억을 해. 내가 보기엔 전혀 눈에 남들할 데가 없는 성격인 것 같고, 뭐 약주야 좀 드시는 것도 좋은 일이고, 그냥 이대로 사십시오. 그냥 그대로 사실 건강도 해주시고, 또 뭐 드시는 게 많이 드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신구형님은 적당히 드시는 것 같으니까. 저도 그렇듯이 신구형도 술이 없으면 인생 뭐 있어요? 술이 인생인데 한 잔 먹고 기분 좋아지는 거 그냥 그대로 사십시오. 연기도 주량도 최고로 자랑하는 신구. 그런데 이렇게 매일 술을 드시면서 아직까지도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건강 비결 대체 뭔가요? 알고 싶어? 예. 그 비결은 바로 하루 1시간 반씩 하는 아침 운동. 꾸준히 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그냥 저는 뛰었는데 요즘은 나이도 들고 그러니까 뛰지 말래요. 빨리 걸으라고 그래요. 걷는 게 좋다고. 그런데 뭐 그 운동을 하면 뭐 해요. 매일 술을 마시니까 저는 그냥 술 마시려고 운동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좀 더 오래 또 행복하게 무대 위에 서기 위해 늘 이렇게 건강관리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는 신구씨. 집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걷다 보면 네. 별 생각이 다 들죠. 네. 오늘은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나 일을 네. 어저께 부족했던 것들이 뭔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참 이 시간이 소중해. 네. 어르신 건강은 어떠신지요? 아직 열 여자는 거느릴 수 있다.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어머 탄탄한 몸매를 자랑하는 신구쌤. 이 정도면 꿈에 그리던 멜로 연기도 문제 없을 것 같네요. 그가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 바로 가족인데요. 요 귀여운 꼬마 신사, 늦지막 여진 귀한 손자 지호군입니다. 내가? 네. 예. 어떤... 내가 예를 닮으면 잘생겼게. 하루 종일 보고 있어도 예쁘지. 잠시도 지호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영락없는 손주 바보 신구 씨. 손주의 교육비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기로 선언했다고까지 하는데 그렇다면 그는 과연 아들에겐 어떤 아버지일까요? 뭐 점수로 매기기는 뭘 합니다만은 한 3, 40점 밖에 안 되는 아버지예요. 왜냐하면 걔하고 이렇게 다정하게 뭐 얘기를 해보거나 내가 데리고 뭐 여행이라도 하고 뭐 이런 기억이 없어요. 오로지 이 내가 하고 있는 일에만 신경을 쓰고 살았기 때문에 경주 말처럼 옆을 못 보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려온 것 같아요. 그런 게 지금 생각하면 좀 아쉽고 그런데 더 시간을 마련해 줬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죠. 말 한마디 없이 무뚝뚝할 것 같은 그에게 반전 과거가 숨어 있었으니 그도 왕년엔 못 말리는 로맨티스트였다는데요. 나하고 지금 살고 있는 여자가 가망이 안 보이고 결혼하자는 소리도 안 하고 그러니까 미국 가버렸어요. 예. 자기 언니네 집에. 딱 가버리고 나니까 너무 허전하고 정말 놓치는 것 같아. 그래서 별소리 다 해가지고 와라 와. 너 없으니까 못 살 것 같다. 밥맛이 없다. 나는 당신이 내가 신경 안 써도 되게 잘 관리를 해줘서 여기까지 왔으면 고맙지. 고마워요. 여든이 가까운 나이에도 그를 움직이는 가장 큰 원동력. 바로 50여 년 연기 인생의 페이지마다 빼곡하게 수놓인 그의 성실함과 노력이 아닐까 싶네요.
멋지게 활동하신 모습이 너무 멋져요. 좋은 연극과 텔레비에서 많이 좀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인구 선생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